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꽉 막혀 있어, 진짜. 비하인드 백 드리블만 좀 몇 개 해도 아이 겁먹들었다 그러고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진짜. 제가 원래 좀 욕먹는 거 싫어해서 중립 지키시는 거 아시죠? 이건 진짜 욕먹어야 돼. 동아리 농구에서도 특히 지도자들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 아니 다른 나라들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야? 또 하는 애지. 일단 얼마 전에 그 아시안게임 농구 보셨죠? 완전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잖아요, 일본한테.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 농구인들이 지금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아시아 농구 1, 2위를 다투는 나라인데 이번에는 뭐 많이 졌거든요. 일본한테도 지고, 이란한테도 지고, 뭐 중국한테도 지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예견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나라 유소년 농구 교실도 많이 다니고 교류도 많이 했잖아요. 특히 일본도 많이 갔다 오고 그 분위기 자체부터 달라. 훈련하는 분위기부터 진짜 어린애들 완전 애기들 있잖아요. 그런 애기들만 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막 놀고 싶어가지고 막 놀려고 그러고 막 집중 잘 못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걔네는 진짜 우리나라 엘리트 선수들처럼 분위기를 잡고 운동을 하더라고. 근데 그 분위기를 잡는 게 막 혼내고 소리 지르고 해서 분위기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코치가 이거 해 하면은 하이! 그 다음에 다다다다 뛰고 와서 100%로 가서 준비하고 잡담 절대 안 하고 완전 훈련에 초집중. 그때 애들 훈련할 때 그 눈빛은 농구에 완전 빠져 있어, 애들이. 농구에 진심인 거예요. 그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 우리나라 좀 저렇게 안 될까? 그리고 일본 친구들은 왜 윽박 지르는 것도 아니고 혼내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집중하면서 열심히 할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제 스스로 얻은 답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그 예의, 그 예절 문화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일본 사람들은 하잇! 하잇! 이거 하잖아요, 이거. 뭐 하지 않습니까? 하잇!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비하는 거 비하가 아니고 걔는 진짜 깍듯하게 한단 말이에요. 인사도 90도로 하잇! 아리가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몸에 배 있어. 그래서 누가 막 혼내고 막 하지 않아도 코치님이 시키는 거는 그냥 법인 거야, 법.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는 그냥 나라 문화 차이이기 때문에 아, 답 없다. 이건 고칠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혼내야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아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못 바꾸는 거잖아 이거는. 혼내지 않으면.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 그게 또 박혀있어.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안 하면 자기가 도태되고 죽는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좀 애매해. 성향이 시켜야 하는 스타일이야. 혼내야 하는 스타일이. 많은 걱정이 이제 생기는 거죠. 성향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바뀌기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과 고민이 엄청 들면서 이건 어쨌든 내 생각이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제 한국 농구의 심각성도 알았으니까 해외에서 농구하는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뭐 그런 해외 선수들을 이제 모시던가 아니면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보고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운동을 해왔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그 사람들의 생각도 물어보고 그리고 직접 경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 혼자 생각하는 그 답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향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농구에 진심인 거라면 답이 없잖아요. 근데 그 나라마다 성향이 만약에 다르다는 게 맞다고 하면 네. 그거에 맞는 좀 교수법들도 좀 맞춰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교수법은 이제 혼내야 되는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성격이 어쩔 수 아, 물론 개 중에 스스로 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근데 전체적인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맞아야 하는 스타일이었죠. 이제 시대가 네. 그런 교육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 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또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 있죠. 그 운동 때마다 시합 때마다 어떤 페널티를 오늘도 지금 레슨을 하고 가는 중이거든요. 컨디션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얘가 안 들어오고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 기술을 몇 가지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다섯 개를 하는데 한 50개 던졌어 슛을 오른쪽 하는데 왼쪽은 제가 푸시업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공 나오는 시간도 좀 빨리 하고 공 나오는 시간이 좀 느리고 쉬는 타임이 여유가 있으니까 몸에 힘을 빼고 자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이 나오는 타임을 좀 빨리 하고 그걸 놓치면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라고 하니까 한 방에 다 넣더라고. 죽일 뻔했어 진짜. 아, 그 또 생각이 든 거야. 아 이거 진짜 나라별 그 사람의 성향이라면 답 없다. 한국 사람은 뭘 좀 걸어야 된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제 아는 여러 군데 연락을 해서 이제 불렀어요. 일본에서 지금 농구하고 있는 형제거든요. 지난번에 히트맨하고 게임했던 후가 그 새끼야 있잖아요. 새끼야 맞나? 새끼. 새끼야. 아, 새끼야. 후가 새끼야랑 이제 그의 동생. 그 동생이 엄청 잘한대요.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프로 진출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지만 이따 만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엄청나다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도 그 후쿠오카에서 그 잘하는 애들을 완전 씹어먹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 친구들 둘 불러서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좀 많으니까 전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일단 유소년부터 어떻게 운동을 해왔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운동을 해왔고 어떤 분위기에서 그리고 그 분위기는 어떻게 잡히는 건지 제가 아는 일본 그 유소년 농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스킬 트레이닝 많이 시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일본의 이미지는 그 스킬 트레이닝에 대해 마음을 완전 열었어. 심지어 선수들한테도 스트릿볼을 막 시켜요. 스트릿볼. 게임 때 안 나오는 스트릿볼. 게임 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스트릿볼을 하면서 이런 어떤 기교, 그리고 리듬, 그리고 창의력,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꽉 막혀 있어, 진짜. 비하인드 백 드리블만 좀 몇 개 해도 아이 겁먹들었다 그러고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진짜. 제가 원래 좀 욕먹는 거 싫어해서 중립 지키시는 거 아시죠? 이건 진짜 욕먹어야 돼. 동아리 농구에서도 드리블 좀 하면 어떻습니까? 에? 드리블 하면은 무시해 다. 물론 혼자서 막 드리블 막 질질 끌면 안 되지. 근데 드리블 할 때 안 할 때 이걸 찾아서 스스로 좀 노력을 해야겠지만 근데 분위기가 너무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되니까 네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도자들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 아니 다른 나라들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드리블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건 드리블 좀 많으면 어때? 그 드리블에 기술력이 있고 화려하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저는 승리보다 재밌는 경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농구 팬의 입장으로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승현 선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승현이 형 경기를 보잖아요. 지고 이기고는 하나도 신경 안 써. 그냥 승현이 형 경기 보고 싶어. 오리온스 경기를 보고 싶어. 그냥 그 플레이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오리온 경기 너무 재밌거든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본 경기 있죠. 너무 재밌어. 지든 이기든 너무 재밌어. 그래서 농구를 재밌게 하는 게 농구인들도 많이 유입시키고 농구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음을 안 연다니까. 그러니까 드리블 몇 개 하면 자꾸 뭐라 그래. 이미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제가 갔어. 네,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근데 내가 플레이 스타일이 막 카이리 어빙처럼 해. 잘해. 그러면은 또 우리나라에서 마음을 열 수 있어. 어. 저렇게도 되는구나. 아, 저렇게도 되는구나. 우리나라 사람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 갈 수 있구나. 약간 축구는 그런 거 아닌가? 선진 축구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 농구야.
일본에 이번에 프로 선수들 훈련하러 갔잖아요. 기본적으로 드리블 컨트롤이나 기술들 다 갖고 있어. 그거를 쓰냐 못 쓰냐는 상관없어. 연습 때 다 따라할 줄 알아. 근데 우리나라는 걔 중에 몇 명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스킬 트레이닝에 대한 마음은 열어야 되는 거 확실해요. 우리가 스킬 트레이닝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각 팀마다 스킬 코치들 한 명씩 다 넣어놓고 프로 팀마다. 아니 여기 나와가지고 돈 주고 배우는 거 비싸잖아요. 저희 차라리 코치 한 명 영입해놓고 스킬 코치 영입해놓고 그 안에서 이게 스킬이 그리고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계속 해야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와서 훈련시키고 늘어서 가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다 알려주면 너 학교 가서 연습해서 가져와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걸 코치가 이제 팀에 직접 있어서 매일매일 선수들 그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느는 속도가 다르지. 저 같은 경우에도 제 플레이 스타일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저 그냥 드리블 타다다다 치고 와가지고 주고 저기 코너 가 있다가 누가 주면 빼놓고 슛 쏘고 그냥 이거였단 말이에요. 저부터도 스타일이 완전 바뀌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매일매일 훈련하는 것도 아닌데 매일매일 선수가 코치랑 같이 맨날 훈련하면 얼마나 많이 늘고 좋아지겠습니까? 아무튼 이 영상 보시면은 프로팀 관계자분들께서는 이 영상 보시면은 마음을 좀 여세요. 네? 마음을 열고 당장 우리 불러서 팀 레슨 해. 당장. 아 진짜 우리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불러준다면 우리를 불러달라. 스킬 팩토리 불러도 되나요? 스킬 팩토리 불러도 되죠. 우리 다음에. 아 억울하잖아.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불러. 아, 팀은 많으니까 저쪽 팀은 스킬 팩토리 불러주고 그 다음에 우리 불러주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불러주고 그걸 또 바꿔서 한번 해주고 또 같이 하고 이런 거리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래서 진짜로 딱 얘기하면 스킬 트레이닝 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돼. 무조건 달라. 일본 선수들 그 팀 레슨 가서 했잖아요. 달라. 못 먹어. 절대 못 먹어. 일본 선수 어떤 선수들을 팀 레슨 가셨죠? 그때 이제 프로 선수들을 한 15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각 팀 여러 팀들의 프로 선수들 15명 했는데요. 이현민 코치님하고 같이 가서 훈련했지만 이현민 코치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달라. 그렇게 농구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선수 중에 단 한 명도 그렇게 한 선수가 없어요. 걔네 이제 유소년 농구교실도 가보면 달라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분위기랑 기술, 훈련 태도 이런 거 완전 달라요.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일본은 지금 NBA 선수 갔잖아요. 걔네 그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NBA 선수 보내는 거. 보냈잖아. 목표를 이뤘잖아.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발전하려면 마음을 열고 배워야 돼. 그래. 그분들이 말하는 화려한 기술들을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못 써도 된다니까. 할 줄 알아야 돼. 다. 농구는 모든 걸 할 줄 알아야지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지. 그거를 적절하게 쓰는 거는 선수의 몫이고 그 학교, 그 팀 지도자의 몫이에요. 개인 기술은 일단 다 할 줄 알게 입혀놔야 돼. 모든 선수들한테. 그리고 그걸 쓸데없는 순간에 쓰면 안 되는 순간에 그 기술들을 막 쓰면 그거는 지도자가 잡아줘야지. 개인 기술까지 못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 할 줄 알게 만들어놔야 된다니까. 어쨌든 마음을 좀 열어주셨으면. 열어주실 필요 아니고 안 열면은 발전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두 번째는 스킬 팩토리. 세 번째는 프라임 타임, 프리즘, 뭐 이렇게 스테이 포커스 뭐 이런 식으로. 장기 프로젝트죠. 일본은 장기 프로젝트 아니었나요? 걔네 몇 년 전부터 시작했던 건데. 굉장히 바람이 있다면 클럽화가 되면 제일 좋죠. 엘리트 없애고 일본이나 미국처럼. 뭐 그게 뭐 쉽게 될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면 농구에 집중한 태도 그런 것들이 진짜 그 나라별 사람의 성향 때문인지를 먼저 우리가 빨리 오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킬 트레이닝 시켜야 된다. 스킬 트레이닝이 뭐예요? 그냥 기본기부터 개인 기술 알려주는 거잖아요. 또 하던데 씨 아닌가요? 좀 다시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만나서 말 못해.
만나서는 말이 안 나. 벌벌 떨어. 서로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 이해할 게 없어요. 이해할 게 뭐가 있어. 기술 많이 알면 좋은지, 좋지 오히려 나쁘겠어요? 또 감독님들의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당장 성적을 내야 되는데. 네. 장기적으로 갈 여유가 없다든지. 당장 성적이 안 나면 자기 모가지가 짠이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팀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 얘가 어떤 기술을 써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상황이야. 그때 감독님이 팀 지도자가 야, 이럴 때는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갔어야지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선수는 그게 안 되는 선수야. 그러면은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모든 기술을 다 할 수 있어. 내 안에 다 이렇게 담아두고 있어. 농구는 굉장히 심플하게 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이제 기술을 쓰는 거죠. 그렇게 선수가 그렇게 돼야지. 또 안 써야 될 때 그걸 쓰면은 지도자가 자꾸 막아주고. 아, 이럴 때는 이게 아니고 그냥 패스를 주는 게 더 좋은 거야. 아, 이럴 때는 드립을 한 번 더 칠 시간에 네가 패스를 줬으면은 패스 받은 사람이 한 발 더 앞에 가고 있을 거야. 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지도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냥 기술 쓰면, 야! 너 씨, 가지 마. 가지 마, 거기. 어? 하지 마. 드리블 하지 마. 이러면 되냐고요. 아직도 그런 농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안 그런 팀들도 있죠. 개 중에 열려있는 분들 계세요. 근데 불만인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김현중이 예. 선수 은퇴를 하고, 네. 스킬 트레이닝을 배우러 미국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그 지도자 과정을 거쳐서 7년 후에 팀에 감독이 됐어요. 그때 이제 자기 선수가 트레이닝 센터를 갔다 왔더니 변해왔어. 스킬 트레이닝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지도자 과정을 밟은 김현중 감독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스킬 트레이닝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김현중? 네. 근데 지도자. 네. 지도자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두경민 그 신인 때 경기를 봤거든요. 엊그저께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저 그때 같은 팀에 있었거든요. 와, 그냥 슛 잘 넣는다. 그냥 잘한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지. 어떤 기술을 쓴다. 이런 생각은 못 했거든요. 근데 이미 기술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기술을 이미 쓰고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그게 맞다는 거를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어저께 그 경기를 보고, 와, 이 기술을 쓰고 있었구나. 아, 그 당시에는, 하, 전혀 몰랐네. 이 기술도 나도 미리 알고 있고, 미리 썼다면 내 선수 생활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게, 그냥 몰랐을 것 같아. 내가 스키트링 안 배운 지도자라고 하면, 얘가 지금 기술을 쓰고 있는 건지 안 쓰고 있는지도 모를 것 같고 그냥 드리블 많아지면 드리블 많다고 뭐라고 할 것 같고 아 그럴 것 같네요. 지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지도자분들이 어떤 기술이고 개인 기술이 어떻게 그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 진짜 뭐 초, 중, 고, 대, 프로 지도자분들 모셔다가 하나씩 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든 모든 지도자든 그 어떤 자기한테 맞는 옷이 있잖아요. 한 배워보고 엄청 많으니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아 이거는 필요하겠다 싶은 건 갖다 입는 거고 뭐 안 맞는 옷은 갖다 버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열면 되거든요 마음을. 이게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저는 진짜 수많은 기술을 수십 가지 기술을 알고 있잖아요. 할 줄도 알고. 근데 샵 뛰면 그거 다 못 써요. 거의 안 써요. 특별한 상황에서 한 번씩 나오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안 제껴지고 안 맞는 옷은 NBA 선수는 그걸로 막 제껴져. 제끼고 막 잘해. 근데 내가 하면 안 제껴져. 안 돼. 그거 저 안 쓴단 말이에요. 하지만 할 줄 알아.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수가. 기술은 다 몸 안에 갖고 있어. 그리고 플레이는 그냥 우리 지금 하던 것처럼 해. 특별한 상황이 나왔을 때
이제 적재적소에 쓰는 거죠. 하나씩 갖다 끄집어내서. 그게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생각하고 해야 돼. 근데 이게 계속 익숙해지고 그 상황에서 한번 딱 나와버리게 하면 되면 이게 나도 모르게 막 저절로 나와요. 아무튼 그런 느낌의 선수가 좀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시합 때 쓰든 못 쓰든. 또 그런 분들이 있어. 레슨을 한 10회 하고 시합 때 안 나와요. 야, 현중아 이게 못해 시합 때 뭐 이래요. 10번 하고 됩니까? 네, 그때는 말 못했지만, 예? 돼요? 10번 하고 될 것 같아요? 되세요? 코치님은? 10번 하고 되냐고, 그게. 연습하고 계속 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선수들 지금 프로 선수들은 뭐 10년, 20년씩, 노력해도 지금 이만큼 안 늘어가지고 맨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 노력하고 있는데, 10번 한다고, 그걸. 아무튼 뭐 결론을 내자면 마음을 열어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 바람이 있다면 재밌는 시합 해야 된다. 좀 사실 승리보다 재밌는 시합 보고 싶어요. 저도 재밌어. 재밌는데 이기기까지 하면 더 좋죠.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위. 이기보다, 이기는 것보다. 우리나라 발전을, 농구 발전을 위해서. 만약에 팀이 두 팀이 있는데 네. A팀은 재미없는 농구를 하는데 이겨 연전 전승이야. 네. B 팀은 아주 재밌는 경기를 하는 대신에 연전 연패. 네. 꼴등 팀. 네. 너무 극단적인데. 근데 재밌는 농구를 하면 그게 질 수가 없어요. 왜 재밌어? 막 흐름을 타고 막 흥이 넘쳐서 막 골이 막 들어가고 막 이게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연전 연패 할 수가 없어요. 연패를 한다는 건 계속 질 텐데 골이 안 들어가고 골이 안 들어가고 흥이 안 나고 막 기술 팍팍팍 해가지고 싹 해도 못 넣어. 재미없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재밌는 거는 이게 넣을 수 있는 기술까지 탑재를 해서 재밌는 농구를 딱 해 넣어. 어쩌다가 질 수는 있지만 뭐 순위가 뭐 1위는 아니라도 괜찮아. 막 중간 순위야. 근데 뭐 되게 많아. 재밌어. 근데 인기 많아. 그 팀이 짱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그 팀 보고 농구 하고 그렇지 않아요? 유소년들도 슬슬 마중을 나가볼까요? 네, 가시죠. 편집 좀 잘 좀 해주십시오. 할 말은 확실하게 내보내주십시오. 이제 하는 거야. 이제 나도 이제 마음을 여는 거야. 계속 저 쫄아가지고 말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이미지 관리한다고 이거 얘기해야 돼. 얘기 안 하면 안 바뀌어.